겨울이 제철인 방어의 주산지가 제주에서 강원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온난화로 강원도의 바닷물 온도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최희선 기자가 속초에 다녀왔습니다. 새벽 3시 반, 칠흑같이 어두운 강원도 바다에서 방어잡이가 시작됩니다. 그물을 끌어올리자 펄떡이는 방어떼가 쉴 새 없이 올라옵니다. 네, 얼음 팔뚝보다 큰 방어들이 계속 잡혀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거워서 잘 들기도 어려운데요. 많을 때는 한 그물에 500마리 이상씩 잡힌다고 합니다. 실제 강원도 고성의 방어 어획량은 2012년 195톤에서 지난해 660톤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올해만 해도 작년 한 배로는 좀 잡혀요. 생산고 많이 올라가니까 좋죠. 반면에 방어 주산지였던 제주도의 어획량은 같은 기간 267톤에서 165톤으로 38%나 줄었습니다. 방어는 통상 동해의 어장을 형성했다가 쌀쌀해지는 늦가을쯤 제주 해역으로 남하하는데 온난화로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강원도 해역에 머무는 것입니다. 더욱이 제주 모슬포 해역에 방어의 천적인 상어가 늘어난 것도 덜 남하하게 된 이유입니다. 2012년까지는 제주도 모슬포에서 100% 구매를 하였지만 현재 강원도에서 80% 이상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귀했던 다금바리 역시 이젠 울릉도 해역까지 북상했고 남해의 멸치와 동해의 오징어도 서해까지 산지가 확대됐습니다. 이처럼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계속되면서 한반도의 어류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SBS 최희선입니다.